샌들과 다른 문제단에 이런 아주 큰 거창한 명제, 공정, 정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걸 버리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보는 시각이 높아질 것 아닌가. 아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지성인이다. 뭐 이런 인상을 받고 싶어 그랬던 것 아닌가. 제 추측이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21일 그 우리한테 잘 알려졌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진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 이분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샌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고. 뭐 300만 부가 팔렸다든가 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그 책이 인기를 끈 예가 없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해서인 건지 아니면 정의의 결핍을 너무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샌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스타가 돼 있죠. 아, 스타가 되는데 이분하고 왜 화상 대화를 가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뭐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대화의 제목이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 역시 공정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 한 시간 만에 이런 큰 주제를 대화를 통해서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서로 뭐 동시통역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냥 혼자서 강연을 한 시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샌델 교수라도 예?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말이 안 통한 두 사람이 예? 이 통역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한 시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런 주제를 소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또 민주당의 생각은 뭐였겠느냐. 어쨌든 샌델과 다른 문제단의 이런 아주 큰 거창한 명제, 공정, 정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이지. 이런 걸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보는 시각이 더 높아질 것 아닌가. 아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지성인이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사려 깊은 그런 후보다 뭐 이런 인상을 받고 싶어 그랬던 것 아닌가. 제 추측이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샌델 교수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자신의 주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묻지 뭐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이 철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런 고뇌를 한 빛은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후보. 근데 제 느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샌델 교수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 통역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도 그 듣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뭐냐 전달되는 게 분명히 전달되는 그 샌델 교수의 말이 있었는데 그건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그런 세계화 그 때문만이 아니고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데서 비롯된다. 예?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 그래 이런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이제 이 샌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공정하다는 착각이 뭐냐?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공정하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만큼 컸으니까 나 아무 신세도 안 졌어.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 그런 마인드가 그 요인이라는 거예요. 응? 내 죄는 아니야. 난 잘못 없어. 왜냐면 나는 내 능력도로 살았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착각이지. 그 사람은 그것뿐 아니라 자기 능력뿐 아니라 사실은 그 배경, 여러 가지 운, 뭐, 집안의 배경,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배경, 여러 배경에서 또 우연, 뭐, 이런 것에서 많은, 그 성공의 그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자기가 오늘날 있게 됐다. 이건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다가 오늘도 샌델 교수는 세상이 불공정해지는 이유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적을 했다. 어떻게?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에 구조적 불공정 또 시작점의 불평등 이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내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오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 후보로서는 뼈아픈 지적이죠.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뭐 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 여기에 대해서 항상 아주 효과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바로 윤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도 보니까 뭐 아주 많은 의원들이 그냥 일제히 나서가지고 윤희숙 의원을 전 의원을 비판하고 하던데요. 들을 건 들어야죠. 예? 들을 건 들. 그런 뭐 말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예? TV 이거 참 저 유튜브 나가가지고 한 시간 이상 그 뭐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별로 알맹이는 없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럼 그 말이 왜 나한테 해도 나도 거기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나도 너무 내 스스로의 뭐 성공, 그거 내 것만으로 생각하고, 예? 나는 뭐 우연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세진 게 전혀 없나? 한번 반성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기색은 없었거든. 그, 왜냐면 그런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여하튼 이 시간은 샌델 교수하고 열심히 뭔가 논의하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화면을 장식하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 또 뭐냐면 그 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가족까지 비천하다고 끌어내리면서 자신을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를 가지고 성공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 그러나 대학 등록률이 2%에 불과했던 1950년대 초 대학 중퇴했던 그의 부친은 엄청난 엘리트였다. 이 후보가요, 사실은 나는 비천한 출신이야. 그러니까 내 주변은 더러워. 그 비천에서 그랬던 일을 그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마. 여러분은 진흙 속의 꽃도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천의 책임은 모두가 가족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는 뭐 도리지 꽃땡이 해가지고 집안 뭐 가산 다 망쳤다고 그래, 자기가 그랬잖아요. 거기다 책임 다 떠넘기고 아버지는 비천한 사람, 나는 진흙 속에 핀 꽃,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 오직 내 힘으로, 예? 소년공으로 시작해가지고 오직 내 힘으로 이렇게 사시에 합격해가지고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걸 자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흙 속에 핀 꽃이라고 자기를 미화했는데, 아니 진흙 속에 핀 꽃이 그래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모진 욕설을 퍼붓습니까? 그게 어릴 때 뭐 비천할 때 그 했던 이야기입니까? 진흙 속에 꽃이 된 후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조카의 그 잔인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그걸 변론하면서 심신미약 이렇게 변론을 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되고 난 뒤 한 거 아니에요. 꽃이 돼서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비천했을 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놓고 뭐라면, 아, 비천한 책임 나한테 묻지 말라고요. 그럼 누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비천한 출신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대통령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책임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여기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거는 사실은 뭐 뼈 아픈, 예? 그 다음에 이 종아리가 아주 아픈 그런 매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재밌는 얘기 있네. 윤 전 의원이 이 이제 대담을 두고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코미디를 찍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좀 야유성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은 저를 알기가 없지만 저는 교수님을 잘 알고 익숙하게 느낍니다. 친절한 교수님 같이 느껴집니다. 뭐 이재명 후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아, 그 말 듣는 순간 나 뿜었습니다. 이랬어요. 뿜었으니까 너무나 해가지고 뭐 아주 뭐랄까 이 웃음을 참지를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명 후보,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한테 제대로 한 방 또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런 대담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야, 그 오만한 성공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오만, 거기에 그 범죄 나도 포함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자기 성찰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한데 전부 남은 잘못했고 나는 될 때 오직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 힘으로 됐어. 그럼 국가의 도움도 안 받고 사회의 도움도 안 받고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국가의 도움, 예? 이웃의 도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나는 일체 없어. 오직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 걷는 사람 없죠. 누군가의 조력, 예? 누군가의 뒷받침 이런 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입시 추첨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샌들 교수가 이걸 또 강조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명 대학에 있는 그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도 마찬가지 거기서 오직 그 상층부의 사람들만 그 자제들만 들어가는 데인데 그래서 추첨제가 필요하다 입학에도. 그걸 왜 자기가 그렇게 하냐면 예, 명성 있는 대학에 그 입학한 것에 대해 노력뿐이 아니라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고 싶어서다. 추첨제라는 것에 가장 말하자면 전형적인 운에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추첨제가 아니라도 당신들은 그 많은 운의 도움을 받아서 입학한 거다. 이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추첨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도 저기 뭐랄까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가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옛날 고대 아테네 민주 그러니까 현대 민주 국가 저 민주 정치의 그 뭐랄까 본향이라고 그러죠. 그 고대 아테네에서 거기에서는 뭐 행정관이라든지 무슨 재판관이라든지 또 배심원이라든지 이 이제 결정할 때 대개 이 관직을 결정할 때는 주로 추첨제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왜? 아테네 시민 모두는 다 이 국가의 이 중요한 이 공무에 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맡을 수 있다. 그런 일을. 아, 이런 의식이 전제가 돼서 그런 제도가 이제 발달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또 재밌는 게 스파르타 있잖아요. 스파르타의 그 선거제도는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저기 이제 원로원의 그 뭐 위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에포르라고 있었어요. 그 민선 장관 다섯 명인데 그 에포르를 뽑을 때는 어떤 저 선거 과정을 거쳤냐면 이 이제 그러니까 이 평등자 의회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스파르타에서 말하는 평등자 의회 말하자면 시민의 모인 민회입니다. 거기서 뽑는데 그때 이 요즘 말로 뭐랄까요? 그 선거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예. 이분들은 한 그 이 장소에서 그 민회 장소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다가 예. 거기다 격리시켜 놓고 앉아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여기 후보들이 말도 못해요. 내가 누구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한 사람씩 청중 앞에 이 민회 의원들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와서 지나가. 그때 박수 소리, 함성 소리, 그걸 100m밖에 이 심사위원들이 듣고 그 함성의 크기대로 예, 뽑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서로 헐뜯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히려 깨끗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좀 어렵지만은 그런 선거도 있었다. 그런 선거야말로 오늘날의 이 복잡한 선거보다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요, 24일이죠. 이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배재대학교 강병호 교수 이분을 모시고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런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뭐 대담을, 아니면 그 사실은 뭐 강 교수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는 건데, 하도 빅데이터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알아볼 겸 또 그 빅데이터로 보는 대선의 전망이 어떤가, 이것도 같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